나 책 읽어야지. 맨 우리 책 읽자. 야, 독서에 집중했나 혹시? 뛰어노는 것만큼 독서도 잘하네요. 가을은 네, 독서의 계절이죠. 거미 아, 또 배경음악까지 불러주면서 독서하네요. 윌리엄! 어? 뭐야? 아빠인데? 뭐 놀랬어 지금. 아빠 목소리 같은데? 아빠 비둘기 잡았어! 비둘기? 어, 뭐야 비둘기? 아빠 비둘기 잡았어! 어머 뭐야 왜?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. 이거 잡아! 뭐야? 이거 잡아줘! 진짜 안 해보고 있는데? 안 도와줄 거야? 어. 왜 그래? 벤틀리 안 잡아줘! 지금! 어? 안 잡아줄 거야? 으아! 오야야! 울려! 으아! 오야야! 울려! 빵! 뭔지? 빵은 뭐래? 무서울 땐 일단 빵! 와! 귀여워! 무서워! 쎄! 어떻게 불안해? 아, 잠깐만! 윌리엄도 무서워! 뭐가 있긴 있어. 빵 하나 줘봐. 빵. 어머 진짜인데? 빵 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. 오 비둘기한테 빵을 빵 준다고요? 빵 얘기 들으니까 보여요. 아 아침부터 책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, 무슨 일이에요? 빨리 쳐야지. 빨리. 오 됐다. 줘봐. 아니 넣어봐. 넣어야지. 누나. 누나. 왜? 뭐야? 아, 잠깐만. 아, 자 약간 좀 조용해졌는데? 어 진짜 뭐가 있는데 안에? 빵 먹고 왜 안 주먹어? 지금 밥 먹고 있어. 배고픈가 봐. 비둘기 집에 가. 어? 보내줄까? 하나 둘 셋 해봐. 하나 둘 셋. 근데 뭐야? 뭐? 아, 깜짝이야. 목이 패치였어? 목이 패치 아니라. 목이 패치야, 저기. 파리채. 파리채 왜 나왔어? 그렇지. 비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? 왜 파리채가 나왔니 이거? 끝났어. 장난친 거야. 새 왜 도망갔어? 아, 장난친 거야. 새 없었어. 왜 새 왔어? 지금 뭐 헷갈린 거 진짜 새 있는 줄 알았는데. 새 왜 도망갔어? 안 도망갔다니까? 벤틀린 지금 새가 있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. 아빠 타조 없었어? 타조? 뭐? 비둘기? 응. 없었어. 어디 갔어? 뭐 집에 갔어. 집에 간 거 아니야. 원래 여기 없었어. 지금 아빠. 없었어? 괜히 장난 한번 잘못 쳤다가. 새가 없었어. 지금 물음표 지옥에 갇혔어. 무슨 말인지 몰라? 자, 파리채. 그렇지. 다시 보여주면 돼요. 아무것도 없어. 파리채 여기 들어가. 아, 쉽게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. 어 비둘기 있어. 어 비둘기 있어. 어떻게? 아 잠깐만 비둘기. 또 놀랐어. 진짜 비둘기. 열심. 아빠는 마술사였어. 아 너 이렇게 한 거야 진짜. 이거야. 이거라니까. 치워. 뭐? 치워. 치워라고? 아 치워.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야. 아 치워라고. 아 이게 누구를 위한 장난이에요? 야, 니네들은 겁 너무 많다. 겁쟁이들. 그래요. 이게 장난꾸러기들이 또 은근히 겁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. 삐져서 또 방에 갔나? 무서운가? 삐졌나? 뱀! 눈이 흘렸어. 형아 살려줘, 형아. 왜 또? 형아 살려줘, 형아. 형을 살려달라고? 아, 근데 또 바로 가네요. 뭐야? 무슨 일이지? 형 왔어! 어? 장난꾸러기! 장난꾸러기! 아 무서워! 도망가! 어 진짜 무섭네요. 아빠도 놀랐어. 재밌었어? 아유 아침부터 그냥 장난이 난무하는 집이에요. 성공! 따라가자.